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택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데요. 추가 접종 대상자에는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얀센 접종자가 포함됐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예방접종 추진 현황과 접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4,097만 명, 인구 대비 79.8%가 1차 접종을 받으셨고 3,697만 명, 인구 대비 72%가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9월 5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접종자와 완전 접종자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이 완전 접종군에 비해 감염 위험은 2.7배, 위중증 위험은 22배, 사망 위험은 9.4배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효과를 시기별로, 주별로 분석한 결과 6월 말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이 시작되어 확진자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감염 예방 효과는 60%대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1월부터 시행할 주요 접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감염 및 중증 사망 위험 그리고 돌파 감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접종 대상을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 확대합니다. 일반 국민의 추가 접종은 국내외 조사와 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0대 연령층 그리고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우선접종 직업군 중 기본접종 6개월이 경과한 자는 11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11월 15일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잔여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11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통해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 네이버, 카카오 등 SNS를 통한 잔여 백신의 추가 접종 신청은 11월 중순경부터 가능합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본 접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 완료 2개월 이후 추가 접종을 시행합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으로 접종받으며 사전 예약은 오늘 저녁 20시부터 시작하며 예방접종은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30세 이상 연령층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얀센 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하며 보건소에 유선으로 확인 후에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